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젠페달스의 하모니우스 몽크 마크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젠페달스와 페달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된 하모니우스 몽크 마크2는 오리지널의 모든 아날로그 회로와 모던 클래식 톤을 유지하면서 더욱 유용하고 기능적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모델과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탭 앤 램프 모드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를 사용하여 트레몰로 시간을 탭할 수 있고 길게 눌러 원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속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트레몰로 속도 사이에 램프 속도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더불어 기존 모델보다 한 개 더 늘어난 세 개의 LFO를 선택할 수 있으며 레거시 모드를 선택하여 오리지널 하모니우스 몽크의 기능과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모니우스 몽크 마크1을 리뷰를 했던 기억이 네. 있고요. 저희가 리뷰를 했었고 제가 매장에서 이 젠페달스의 하모니우스 몽크를 찾으시는 연주자분들의 성향을 봤는데 조금 독특했던 점은 뭐냐면 여러 대가 팔리긴 했지만 그 중에 많은 수의 연주자가 세션들이 사가는 페달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녹음실에서 실제로 이제 뭐 밴드 활동도 하시겠지만 세션 위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 특이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션 분이 한 분이 쓰시고 주변 세션 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맞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구입하실 확률이 높겠지만 조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가 버즈비에서 어떠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톤적인 개념을 많이 바라볼 때 이제 이펙터 타임즈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왔을 때 초반에는 세션적인 톤에 대해서 좀 많이 오히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펙터 타임즈를 보실 정도면 사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워낙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음악 안에서 이제 현업에서 이제 굴러가는 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톤이 어떻게 쓰여진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 하다 보면 오히려 잘 몰라요. 이쪽 톤을. 근데 요즘은 벌써 지금 그게 세월이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그만큼 훨씬 더 발전하다 네. 보니까 이제는 일반인분들도 잘 알아요. 이 세션 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특이하고 정말 그 어떤 뮤지션의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 접근하기 좀 어려운 톤이라든가 뭐 저희들도 약간 좀 확 가는 톤 이런 거를 좀 더 재미있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세션들이 오히려 사갔다라는 말에 제가 지금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 정말 세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보드는 되게 빈티지한 네. 성향인데 소리는 정말 그 형이 원래 쓰는 그 세션 톤이 나서 참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당시 때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약간 최신형 페달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형은 참 막 알바네즈 막 그 옛날 코러스 그리고 뭐야 뭐 SD9 뭐 갑자기 형 이거 SD9인가 이거 요즘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때 뭐 드라이브 페달은 뭐 베뮤람 네. 뭐 아니면은 뭐 쪼틱도 약간 끝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쓰고 이제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또 그때 이제 프로페서였나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되고 네. 하여튼 그 페달 그 당시 때 약간 신흥강자처럼 등장했던 페달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다 약간 옛날 페달을 쓰는데도 오 되게 팝적인 소리가 나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던 게 당연히 이게 팝적인 소리가 나겠지 옛날 세션 형들 다 이거 썼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 나도 모르게 이 옛날 거 쓰면 옛날 소리가 날 거라는 이상한 편견이 생겼구나 되게 레트로한 소리가 날 거라는 착각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 그런데 옛날에는 외국이든 국내든 그죠. 다 옛날 페달로 세션을 했을 텐데 나의
인지 부족과 경험 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도 다시 이제 들어보면서 맞다 예솔이 이랬었지라고 우리가 다 뭐 시청자분들도 다시 회개하게 될 거고 저도 느끼겠지만 어떤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역시나 젠페달스가 잘 만들고 있다라는 뭐 얘기겠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트레몰로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트레몰로 효과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레벨, 마스터 볼륨 레벨을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토글 스위치, 두 개의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하모닉 모드와 앰플리튜드 모드, LFO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탭앤 램프 스위치, 탭템포를 사용하여 트레몰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길게 눌러 설정된 템포로 오갈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들어보고 제가 뎁스는 조절을 해볼게요. 네. 약간 저는 올겐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약간 그 올겐도 너무 좋은 편인데 그 이게 그 제가 다시 기억나는데 그 느낌인 건 알겠는데 기분 탓인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련하네요 얘가 오늘따라 이거는 근데 개인 컨디션의 문제겠죠. 네. LFO 파형을 한번 스퀘어로 네. 바꿔보겠습니다. 공랑개까지 한번 도와줘서 네. 한번 가보죠. 아련하네요. 네, 아련하네요. 네, 근데 좋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뭐 젠페달스는 저희가 항상 좀 신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게 왜 또 좋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또 토그를 변경을 해봤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모드를 변경을 해서 역시나 LFO 파형을 또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되게 은은하죠. 그러면 어차피 은은한 김에 네. 얘는 조금 뎁스도 그렇고 좀 해보죠 뭐.
아우 좋죠. 다음은 위로 한번 가볼게요. 스퀘어 모드로. 오,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내가 약간 좀 너무 이런 거 쳐서 그런가? 좀 바꿔볼게요 분위기. 애가 왜 이렇게 슬프냐? 트레몰로라는 이펙터 자체가 저희가 늘 리뷰를 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뭔가 연주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추억에 젖어들게 하는 그 아련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페달이라는 브랜드의 이 따뜻함과 또 그죠. 묻다 보니까 정말로 극강의 이 몽환적인 그죠.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 하모니오스 몽크 마크2의 가장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램프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스피드를 끝까지 올렸다 말이에요. 좀 LED가 점등이 됐다. 그리고 탭템포로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줬어요. 연주를 하는 동안에 홀드를 하고 있으면 요 노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홀드를 하면 이 솔로잉에서도 아까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파르르 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퍼즈가 있으면은 물리면 좀 더 극단적인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뭐 물론 오버드라이브로도 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극단적인 효과를 주는 네. 기타 솔로나 뭐 아니면 어떤 특정 구간 음악의 구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다 이제 포인트까지 탁 집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참 좋네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밴드 중에 이세계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세계가 이누 씨 아시나요? 저희 건우 씨 아시나요? 이세계라고 밴드 만들어봤어요. 이세계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음악이 저희 아버지 때 아니세요? 연상이 되는. 그때의 이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되는 비디오도 로우파이로 뮤직비디오도 로우파이로 찍고 음악 자체가 굉장히 이 특이해요. 그래서 이 그런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레몰로 사운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뭔가 이 연주자에게 그리고 듣는 청자에게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추억을 가장 쉽게 꺼내줄 수 있는 페달이 트레몰로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젠페달스의 하모니우스 몽크는 그 중에서도 발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은철 씨 먼저 하모니우스 몽크 마크2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나 준비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물개 이렇게 드릴게요. 아직 제가 나이가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반대로 또 어리지도 않죠 이제는 또 애매하게 또 걸쳤는데 항상
자신의 나이는 늘 다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6개월 지나면 이제 40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아 이제 바뀐 만 나이로 아 만 나이로 치면은 또 바로. 좋아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만 나이가 우리한테 뭐 딱히 중요한가 뭐 기분만 좋지 네. 결국에는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연도 나이로 말할 테니까 약간 요즘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벌써 마흔이라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눈물 흘리는 물개를 쳐보니 저는 이제 앞으로 눈물을 흘리는 물개로 부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그 기타리스트의 감성을 훨씬 더 많이 올려주고 아 그리고 물론 우리가 뭐 트레몰로를 한두 개를 달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저 뭐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연주자로 하여금 창의적인 이 연주를 하게끔 해주는 페달이 저는 정말 좋은 페달이다라고 느끼는데 이 페달은 감성을 굉장하게 자극하는 페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우리 버즈비에서 이제 현피디님과 함께 소개를 했지만 네. 이 연주자들의 귀가 다 결국 똑같구나. 좋은 건 좋은 페달이니까 사가는 거고 우리가 안 좋은 페달을 뭐 좋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안 좋은 페달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에 좋지도 않은 페달을 수입도 안 하는 거고 이제 참 좋은 페달이다. 감정적으로 잘 만든 페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서 언급해드린 이 세계의 이 낭만, 젊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 줄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린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이 한번 들어보세요. 뭐 CF에도 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들으면서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젊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우린 아무것도 모르지만 괜찮을 거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연주자에게 낭만이란 감정을 선물해주는 멋진 이펙트였다 라는 걸 한지평으로 들으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하모니우스 마크1 같은 경우에 저한테 8.0, 8.5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크2가 좀 더 점수가 네. 높아졌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하모니우스 마크2 사운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